아이밤은 어디 있어요? 네, 이곳입니다. 짜잔! 이모가 지연이랑 구경하러 왔어. 안녕! 안녕! 공룡아! 안녕! 너무 예뻐요! 전적으로 이 방만큼은 그냥 정말 아이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네, 이렇게.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. 네. 자기 방이 있는데도 벽지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했으니까 자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나 보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네. 알러지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. 네, 네. 퇴집증후군이나 네, 이런 네. 것 때문에. 네,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애기도 막 만지고 이러잖아요. 특히나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천연 양모 펄프로 만든 친환경 벽지거든요. 그래서 애기들 방에는 되게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도 이 벽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페인팅이 돼 있는 거는 좀 아이디어 있는 집에서 꺼리잖아요. 네, 유럽에서 인증받은 그런 벽지라고 해서 저희도 이걸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. 이렇게 막 구분 되는 건가요?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소재로 만든 가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잘 열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보면 되게 벽지 특유의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. 네네. 여기 친환경 벽지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절대 나지가 않아요. 단점이 있다면 네. 이 포즈를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. 네. 제가 공룡이 되고 네. 아이가 네. 이런 흉내를 내는 거죠. 닮은 거 같은데요? 닮은가요? 네. 공룡 잡으러 왔어. 근데 정말 보니까 장난감이 진짜 별로 없어요. 저희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버리고 싶거든요.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. 이게 다락방 같이 생겼네요? 아, 여기에 책이 다 있었네요. 네네. 애기가 막 이렇게 잡동사니로 쓰는 책이라든지 그걸 여기다 다 숨겨놨습니다. 근데 아까 비밀의 방에 장난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닿으면은 애기가 정말 장난감이 별로 없네요. 또 이 공간이 있습니다. 어디에요, 도대체? 네. 아, 여기 또 공간이 있네요.